할머니 어디 가세요 지금? 깨떨레 가요. 깨떨레. 젊어서부터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신 할머니를 따라 사위도 함께 농사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 94. 깨를 터는 모습이 아흔을 넘긴 나이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정하십니다.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이거를? 뭐 힘 안 들게 하지 왜 힘들어서 못할 정도는 아니지. 일하시는 것도 아직도 정정하시거든요. 그 비결이 뭐예요? 옛날에도 하던 일이 있겠네. 그냥대나 사는 거 비결 따지기도 뭐였어. 일하니까 건강한 거지. 건강 안 하면 부지런 할 수가 없어요. 아버님보다 더 부지런하세요? 아, 그래. 나는 이러다가도 그냥 일하기 싫으면 가자. 늘 부지런한 생활을 하신다는 할머니의 일상을 지켜보고자 집안 곳곳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모습 속에서 장수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30분이 지나고 사위가 일을 멈췄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도대체 쉬질 않으시네요. 어머니는 그냥 앉았다 그만 그 자리가 그냥 밥 먹으러 갈 때까지요. 사위가 쉬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계셨는데요. 잠시 후 밥 다 먹었어? 틈틈이 쉬는 사위와 꾸준히 일하는 할머니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일하시려고 앉으시면 몇 시간은 일을 하세요? 근데 시간에 심심하는 건데 봄에는 많이 하는 것지만 뭐 노인네가 뭘 많이 하겠나. 지금 거의 한 시간 넘었는데요 어머니 일하신지. 어머니 좀 쉬었다 해요. 꼬박 하루를 지켜본 결과 하루 종일 끊임없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머니, 그만해. 결국 보다 못한 사위가 할머니를 말리고 나섰습니다. 아, 재미있으세요, 어머니? 그럼 잘 깔지문이야, 재미있게. 그릇이 부려야 되는데 그릇이 안 부르니까는 재미가 없디. 무슨 일이고 하면 그릇이 많아도야 재미있디. 그러니까 이 나이 되도록 건강, 정신건강하지. 건강하지. 안 그러면 뭐 치매 오는 사람들은 멍하니 앉아있다 보니까 치매 오는 거지 뭐 그거. 꾸준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 건강한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들어서까지 쉬지 않고 부지런이라는 것은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계속 몸을 움직이는 것은 근력 약화라든가 골다공증을 예방해주고 심폐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일이지만 스스로 함으로써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줘서 심리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장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위가 한밤중에 급히 외출을 나섰는데요.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저 아버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우리 마을에 데려. 아, 그 떨어져 사는 거죠. 지금 서울에 살고 나는 여기 살고. 시골 생활을 같이 안 하시는 거예요? 애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아, 이제 오면 한번 물어봐요. 애들 결혼하면 들어올라니까. 할머니의 넷째 딸이자 강경대 씨의 아내인 김명순 씨. 할아버지,
주말 부부로 지내며 매주 이곳을 찾는답니다. 하도 그러니까 어색했다. 별 일이 없었냐고. 이거 엄마 참 어디 감기나 뭐 그런 거 안 없어요. 잘 납자 알 잡수고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독감 예방 주사 맞았어요? 어 맞았어요. 제 일정. 아흔을 넘긴 노모 걱정부터 앞서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제가 막내딸이라 엄마하고 같이 산 시간이 많아서 그래도 이제 뭐라 그럴까 엄마가 더 친해요. 아 제 나름 겸사하게 들어왔어요. 남편 그래 말하면 안 돼요. 남편한테 간다고 가야지. 아니야, 난 아니야. 엄마한테 가려고 그랬어. 그래요? 엄마한테 갈등을 많이 했지. 할머니 인사해야지. 할머니 인사해야지. 할머니 인사해야지. 할머니를 향한 반가움도 잠시. 네 살 백의 증손녀 눈에 든 건 따로 있나 봅니다. 정재 할머니 한번 계속 해주세요. 이가 야 이거 정재 할머니 입에 이어드려. 모처럼 인심 한번 크게 썼네요. 고맙습니다. 너 잘 있었니? 네. 예. 아 이뻐라. 할머니 사랑해 한번 해 빨리. 해봐. 매주 찾아오면서도 늘 마음이 쓰인다는 김명순 씨. 구석구석 살피는 모습이 영락 없는 주부입니다. 뭐야 엄마 하던 거를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노인한테만 자꾸 맡겨놓으니까 이런 집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용이 아빠 이런 것도 좀 정리 좀 하고 나 올 때마다 좀 마음이 짠하니까 좀 치우고 사세요. 알았어. 알았어요. 그래도 이렇게나마 얼굴을 마주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머니 주무셔요 이제. 자 일로 오세요. 딸들이 찾아와도 할머니의 잠자리를 챙기는 건 늘 사위의 몫입니다. 내일 몇 시에 일어나세요 근데? 한 7시 정도 되면 일어나요. 할머니 그러면 저희가 내일 7시에 일어나실 때 맞춰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 다음 날 할머니 저희 왔습니다. 정확히 7시에 할머니 댁을 찾은 제작진. 그런데 할머니의 반응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계실까 미리 설치한 관찰 카메라를 살펴봤는데요. 그 어디에서도 할머니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언덕 아래를 지나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디 외출이라도 하시는 걸까요? 다시 되돌아오시는 걸 보니 외출은 아닌 듯한데요. 왜 여기까지 오세요? 먼데 가려면 힘들잖아. 돌로 내려갔다 올라오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욕구장만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이렇게 매일 걸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뭐 매일 한 번씩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보단 바람 쐬고 돌아다니면 시원하고 좋지. 그냥 걷는다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 장수의 비결. 매일 작은 노력으로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2, 3km 정도를 매일 걷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망률이 20% 내지 5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정도 걷기만 하여도 암이라든가 심장병, 뇌졸중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의 위험을 절반 정도로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요한 아침, 누군가 할머니 댁을 찾아왔네요. 가자,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그렇게 들어가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2대 딸들부터 4대 증손자들까지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잘 왔어. 콩 수확을 위해 온 가족이 밭으로 나섰습니다. 갑시다. 손 하나가 아쉬운 게 시골 농사일이다 보니 크고 작은 수확 때마다 온 가족이 나서서 손을 보탠답니다. 계절마다 뭐 꽃 핀다고 이럴 때는 같이 해요. 네, 전에도 꽃 핀다고 막 많이 했어요. 좋지. 여럿이 하니까 빨리. 이 집의 가장 막내 4살 난 증손녀도 고사리 손을 보태고 나섰는데요. 형 찾았어? 재미없다고. 재미없어? 증손녀에겐 이만한 놀이터도 없을 테죠. 겉보기엔 쉬운 듯 보여도 농사일이란 게 요령 없이는 안 될 일입니다. 저 다시 안 드는 거 아니야? 이게 자, 이게 아니, 낫을 대고 밀으라고 이렇게. 나 드는 게 아니고 요령이 있어야지. 네. 잘 되네요. 흙에서 배운 지혜와 땀 흘려 일한 정성이 콩꽃투리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반나절을 밭에서 보내고 나니 시장이 반찬입니다. 소박하지만 정겨운 밥상 풍경인데요. 고등어 잡대. 누드려. 늘 그렇듯 할머니부터 챙기는 사위. 많이 잡어요. 이거 진짜야. 아니 여기 누가 손님이 와갖고 여기가 할아버지고 여기 할머니냐고 부부냐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어떻게 앉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몇십 년 동안. 10년도 넘었어요. 10년도 넘었어. 선생님 양분이신가 봐. 두 사람이 식사하는 모습 속에서 제작진은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식사 때마다 할머니와 사위는 항상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유, 아버님 무슨 이유라도 있으세요? 특별한 건 뭐 20몇 년을 30년을 같이 있는데 그 뭐 당연히 그냥 같이 왔는 거죠. 아들 것도 생각하지 나도. 젊은 날 남편을 잃고 홀로 딸 다섯을 키운 할머니와 어릴 적 부모님을 잃은 사위가 만나 가족이 되었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더 그렇게 부모님같이 모시기 위해서 그 어머니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래요. 밭에 나가면 다 나 그냥 어머니라고 그래요. 친어머니. 25년 전 장모와 사위로 시작된 만남이 엄마와 아들의 인연이 되었습니다. 저희 다 올렸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수고들 했네. 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또 놀러 올게요. 놀러 와라. 할머니 뵙고 있어. 안녕히 계세요.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식구들을 위해 여름 한철 비지땀으로 길러낸 채소들을 한가득 실어 나릅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 보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가 봅니다. 가시는 것 좀 많이 아쉬우세요? 서운해. 그래도 다음에 또 오시잖아요.
와도 그렇지. 와도 서운은 서운이지. 한바탕 배웅을 마치고 또다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노래는 그렇게 이쁘게 들어. 나 저 화친 좀 갖다 올게. 아프니까. 금방 갔다 올게요. 급한 연락을 받고 사위가 집을 나섰습니다. 대다리고 내가 갔는데 가서 안 돼 있대요. 그 사이 할머니가 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는데요. 할머니 힘드실까 손도 못 대게 했던 사위의 손빨래거리들입니다. 사위가 아들 같은 거고요. 속옷까지 다 빨아주실 거예요. 그렇대요. 한 집이 사니까는 뭐 아들 같이 생각하면 편하디 뭐.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위 걱정에 마당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그러면 좀 기다리기도 하디. 왜 안 오나. 시간이 지냈는데 하고 또 기다릴 적도 있디. 잠시 후 낯익은 차 소리와 함께 사위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나 왔어. 아이. 아까 하천에 급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이 좀 늦어져서 잘 댕겨왔어. 늦게 걱정했었어? 좀 기다렸디. 근데 손이 왜 이래 차. 뭐 했어 늦게까지. 이제야 할머니 마음이 한결 놓인 듯합니다. 아이, 오늘도 그냥 기분이 좋구만. 기다리다가 이제 오니까 좋아요. 기다려서 딱 오니까는 좋지. 그래요. 이게 다 뭐 저 단돌이 다 했어요? 다 했디. 흐름하고 덥고 또 뭐 다른 거는 뭐 다른 건 화창한 가을날 집 나설 채비를 하는 걸 보니 어디 좋은 데라도 가시는 모양입니다. 어머님, 뭐 어디 가시려고요? 장에. 장에요? 어머니 머리도 자르고 오래간만에 나가는데 국밥도 순대국밥도 한 그릇 먹고. 아, 이거 있네. 있네. 이건 누가 사줬지? 사줘, 애들이 사준 거지. 간만에 나들이에 할머니도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머리 색깔 좋아. 머리도 빗으시고 좀 설레시나 봐요. 시장 가시는 거? 설렌다 설레. 형들 뭐 곱게 들었어요 어머니? 곱게 들었다. 네, 잘 모여요? 잘 돼. 이 모든 게 건강하기에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어머니 뭐 딸 또 하나 더 있으면 나 같은 사람한테 줘요? 안 주디. 안 주대잖아 뭐. 글쎄 그런 사업가 또 어디가 있겠어. 없으니까 안 줘야 돼. 두 사람이 함께 살고부터 20년 넘게 단골로 찾는 미용실입니다. 장모님 일이라면 미주알 고주알 챙기다 보니 이젠 모르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아직도 파마기가 좀 남아 있으니까. 조금 남아 있네. 남아 있으니까 한번 카트 한번 하고 그런 그래야 이쁘요. 아, 아버님이 할머님보다 더 잘하세요. 응? 아니 지금 뭐 내가 모시고 왔는데 뭐. 엄마니까는 그러면. 아시지요. 뭐 남의 아이니까. 네. 아드님 같으세요? 우리 아들도 이런 아들이 있지요. 어머니 여기 사위분이세요. 야. 옛날엔 어른들이 그래서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아, 어렵단 말이지. 어렵단 말이야.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옛말도 이들 앞에선 무색해집니다.
완전히 또 이제 70세 그때는 이제 60세로 됐네. 응? 허. 아유, 참. 어머니 다리 저 물 건너 거 물 건너 물에 떠 있는 다리가 있어요, 어머니. 그래요? 어, 그거 한번 꼭 가봐야 돼. 자식들 바쁠까 싶어 나들이 가고 싶단 내색 한번 안턴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여기 많이 오고 싶어서? 많이 오고 싶었디. 보고 근데 왜 말 안 해? 말 안 해서 그거 한번 가보자고. 하지 왜 안 해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건 역시 사위뿐입니다. 서운하다든가 어머니가 내한테 뭐 원해줘서 서운한 거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 참 오래도 살았다. 남은 그것도 이제 아무 그거 없이 편안하게 어머니 편한 대로 사세요. 어머니 제일 편안한 대로. 그럼 고맙다. 마음을 헤아려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 김순일 할머니의 94 인생이 건강한 이유입니다. 앞으로 100세, 120까지는 살아야지. 120세? 응. 내가 먼저 갈는지도 모르고. 누구든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면 되는 거지. 하위랑은 언제까지 같이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사는 날까지 같이 잘 살아야 돼. 할머니를 향한 사위의 배려와 사랑이 김순일 할머니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었습니다. 노인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체력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정신적으로도 외롭고 불안정한 상황이 자주 있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고 주위 사람들과 편안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것은 노년기에서 건강을 지키고 장수하는 데 중요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